이번에는 B 마이너 스케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심음인 B를 찾아주시고요. 자, B에서 온반온, 온음반온 혹은 2도와 3도, 5도와 6도 반음 만들기. 자, 그럼 B에서 온음은요? C, C샵이 되겠네요. C샵을 그려놓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C샵에서 반음은요? D가 되겠고요. D에서 온음은 E가 되겠습니다. E에서 온음은 F샵이 되는 것이고 F샵의 반음은 G가 되겠습니다. G의 온음은요 A고요. A의 온음은 B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B 마이너 스케일에 사용되는 음계가 이렇다는 거 확인하시고 정답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답을 보니까 B, C샵, D, E, F샵, G, A, B. 그래서 F와 C 파하고 도에 샵이 두 개 붙는다. 그것이 B 마이너 스케일의 음계다.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요. B 마이너 스케일과 같은 구성음을 사용하는 스케일은 D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습니다. D 메이저에서도 F 샵과 C 샵을 사용하고요. B 마이너에서도 C 샵과 F 샵 이렇게 같은 음계를 사용하고 있죠. 그래서 조표에 F 샵과 C 샵이 있다. 그러면 D 혹은 D 메이저 혹은 B 마이너 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